카테고리를 아 엉덩이 뜨거워. 어? 글씨체가 살짝 바뀐 것 같아 여기. 이 글씨체가 좀더 좋긴 한데. 글쎄 일단은 우리밖에 없지 않나요? 잠깐만. 채널에다가 여기 채널 여기 비공개 채널 만들게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지태 TV로 들어와서 자, 컴까기를 2018 접속했어요. 그 지태 TV 채널. 그리고 여기 비밀방이에요. 자, 여기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아우 진짜 똥꼬가 아직도 화끈하다. 잠깐만요, 물좀 따를게요. 물 에씨 왜 물이 안 열려? 자, 아직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거, 여기다 따르고 마셔야지. 한이 정도만 따르자. 아, 컴퓨터가 느리다고? 그럼 오늘 서버 막 끊기고 되게 막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이제 사실 좀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마 이제 조만간 그 스타 캠페인 있잖아요. 스타 캠페인을 그 한번 캠페인을 한번 그냥 생방송 중에 그냥 스토리 같이 보는 걸로 그냥 스토리 전개 한번 쫙 해보는 걸로 해보고는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죠. 아무래도 스타워는 치트를 써도 되니까. 왜냐면 스타워는 그 난이도 구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타워는요. 그 캠페인 처음 시작할 때 난이도는 좀그 쉬운데 나중에 가면 진짜 약간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스타워는 그 캠페인을 할때좀 이제 치트를 써가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엇이냐? 아, 뭐 있는데? 그러면서 그 뭐냐? 이제 그거를 할 거죠. 그 뭐냐? 스타2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능이 좀 좋아지면 생각 좀 해볼게요. 스타2는 성능 좀 좋아지면 뭐
테스트는 해보고 있는데, 아마 좀 근데 스타2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하려면 사용자 지정 게임 프리메이플 신규어든 레드 뭐 이거는 뭐야? 거기 말고 거기 말고 다른데 그 데려오는 거로 못해 여기서. 왜냐면 이게 그 뭐냐 배틀넷 그 친구가 그 접속한다고 해가지고 그 여기서 뭐시냐 배틀넷 접속한다고 해가지고 그 되는 게그 뭐냐 그 내가 하는 게임으로 무작정 끌고 올 수는 없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아 이제 왔네. 4승 22패. 아 컴까기 간다 그랬지? 컴퓨터? 컴퓨터.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근데 이 모범생님이 이미 테란을 했는데 내가 테란을 또 걸려버리면 난감하겠죠. 적으네. 거기를 맞게? 대군 죽어야 되겠다. 스포닝풀 깔아야지.
걔네는 왜 벌써 나와? 죽었어. 이제 저걸 얘기야. 업그레이드 건물들을 좀 하나씩 짓기 시작해야 되겠죠.
씨. 히드라 없었다가 뒤집었네. 뭐야, 왜 또 버벅거려? 기다려봐. 여기는 광물이 없어. 생산 좀 더 해보고. 뭐야, 왜 또 버벅거려? 다 탱크야, 쟤네들? 아, 그러면
울트라 가야죠. 뭐 어쩌겠어. 와, 스캔 없어? 와, 왜 저기까지 왔어? 쫓았을 때. 야, 쫓지 마. 저기 또 있어? 뭐야? 왜 또 불안하니? 난 대군주를 쫙 뽑아오고
내가 200까지 쫙 뽑고 간다.
아, 힘들었다. 쟤네가 너무 무슨 탱크에다가 클러킹 레이스에다가 클러킹 고스트까지 나오니까 가기 힘들었네요. 내가 진짜 APM이 50을 넘어보긴 처음이다. 진짜 스타하면서 APM이 50 넘어본 건 처음이에요 오늘. 참 그렇고요. 설마 못 들어간 건 아니겠지? 아이고. 어쨌든 뭐 풀업이 완료되기 전에 끝냈네요. 뭐 사실 뭐 빨리 끝내는 게 좋지. 그렇구요. 자, 근데 좀 이제 저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냐 둘이서 하나를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좀 전기가 좀 편하긴 하죠. 전기가 좀 편한 편이긴 했는데 글쎄. 아, 온 사람 없어요? 네, 없는데? 잠깐만. 채널? 내 채널인데? 일단은 네. 아휴, 어깨야. 네, 오늘은 뭐 잠깐만요. 뭐 오늘은 뭐 이렇다는 거지? 아이디 바꿨네요. 아, 근데 오늘 생각보다 없는 날일 수도 있어. 원래 오늘 내가 그 컨텐츠 계획이 딱히 뭐가 없는 날이어가지고 컨텐츠가 뭔가 딱히 없으면 뭐 그런 날도 있지. 씨, 나도 테란이네. 똑같은 줄 알았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온 테란이니까 스캔으로 할게요. 시행하겠습니다. 명령 받겠습니다. 로켓 안으로.
알겠습니다. 관찰로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력 파괴. 고생하죠. 당시에 알겠습니다. 정력 파괴.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죠. 여기서 바로 막자. 알겠습니다. 영적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관찰로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로켓하죠. 영적을 내리시죠. 관찰로 준비 완료. 다워서는 좁히는 게 좀 좋긴 한데. 관찰로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뭐야? 한번 붙어볼 거예요, 송이. 작업 끝. 능력만 내리십시오. 예, 대장님. 한번 붙어볼 거예요, 송이. 관찰러가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한번 붙어볼 거예요, 송이. 준비 완료. 끝. 준비 완료. 투배로까지. 한번 붙어볼 거예요. 완료. 능력만 내리십시오. 좋았어. 자, 가자고. 사령관님, 관찰로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명령 확인. 안살러 준비 완료. 간만 부탁을 갈수 명령을 내리시죠. 이씨 프로토스야. 아이고. 아니 시작부터 나한테 그렇게 다구를 오면 어떡해. 시작부터 완전 다구라서.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프로토스였으면 아마 근데 막고 발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을 수 있었는데 망했네요. 완전 망했네. 네 그렇네요. 망했어 망했어. 참 이게 어느 종족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그 차이가 커요. 굉장히 커가지고 망했어요. 그 망해가지고요. 이렇게 완전히 제대로 망할 수가. 그러니까 그 겨우 운영을 잘한 이유가요, 그쪽으로 공격을 간 게 아니고 나름만 다 온 거야. 그래서 망한 거예요. 좀 어느 정도 병력이었으면 모르겠어. 내가 좀 투배럭을 좀 늦게 갔나 봐. 내가 투배럭을 좀 늦게 가서 그래서 망한 것 같아요. 참 그렇구요. 에잉 망했어. 이씨. 에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자 지금은 아 맞다. 그리고 내가 컨디션 문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2월 3일 그 한능검 때는요 아마 한능검을 그 시험을 못 보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차라리 뭐냐 그날 밤에 제가 그 해설을 할게요. 2월 3일 한능검은 내가 해설을 할게. 그날은 좀 해설하는 걸로 하고요. 사실 이제 저도 뭐 이제 연구용 교재가 이제 그 요분한테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한능검 교재를 그 연구용으로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연구용으로 쓸 거고. 자 이번 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우 졸려. 자 제발 자리 좋고 토스 걸려라. 저거야?
다리가 왜 이래? 나보고 순서 다른가? 뭐야? 네, 푸펜님 어서와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저쪽도 쳐들어가고 우리 쪽도 쳐들어오고 뭐야 이거 무슨 서로 도와줄 틈도 없어 하여간 하여간 뭐 이길 수가 없어 하여간 저렇게 자리가 되면 못 이겨요 그 아까 첫 판이 진짜 자리가 좋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참 거시기 하네요. 참 오늘 내가 이제 내가 여태 스타하면서 APM 최고 기록 찍고 있는데 지금 참 이게 거시기 하네. 아 혼자서 컴퓨터 칠 때 이긴다고요? 그러면 내가 방 만들어줄게 들어와서 한번 해볼래요 내가 그 관전자 쪽에서 한번 쫙 그 보고 있을 테니까 그 내가 방 만들어줄 테니까 그 뭐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관전하고 있을 테니까 그 아 컴 껐다고 에이씨 컴퓨터 칠 때 이기는 거 인증해보려면 내가 진짜 그 뭐냐 홈팀 대 원정팀 그거 해가지고 맞춰놓고 아니지 내가 해설을 하면 되잖아 나는 옵저버 모드에서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 해설이 더 재밌어 그 스타 리그 할 때요 그 해설하는 사람들은요 그 양쪽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스타 해설하는 거 진짜 보면 그 재밌게 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제 얘기도 좀 떠들기도 하고 하면서 그 원래 그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유니 컨트롤은 사실 스타2가 편하기는 해 스타2는 F2 누르면 그 한 번에 공격이 되거든요? 에이씨, 망했다. 아, 맞다. 나 유즈맵 중에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유즈맵. 게임 유형 유즈맵 설정으로 필터
필터 요즘에 아니 그냥 내가 하나 보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그